생활관에서 애니메이션 보다가 성전환을 결심했다고? 트위치 스트리머인가 봐? 남자였는데 여자로. 나 때는 공군의 메리트는 PMP였다. 전자기기 들고 갈수 있다는 메리트는 3군 중에 유일한 장점.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넣어서 들어가곤 했는데 애니를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더 이상 볼게 없어서 고전 애니란 낱말을 보게 됐는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보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하는 그런 장르. 예전에 BG 람마도 있었죠. 야빠빠, 야빠빠, 우웅묘 이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야빠빠, 야빠빠, 묘 이천. 이곳에 빠지면, 그거 맞죠? 돈 이천. 이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보다가 나도 여자처럼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상담도 받고 뭐돈 모은 걸로 수술을 해서 결국은 질러버렸다. 란마를 보다가 여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트랜스젠더인 것이잖아요. 트랜스젠더는 그러면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예, 트랜스젠더인데 여자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자가 되고 싶고 내가 여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것이 트랜스젠더 아닙니까? 그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스트리머는 아니고 한때 여장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누나였다고. 원탑이었다고. 아, 여장 한분 중에서 원탑이었다. 나 같은 엠상은 여기 없지? 요즘은 진격거 다시 정주행 중이다. 애니에 빠지게 돼서. 본인은 진짜 군대에서 찐따였다. 체육대회 때 피구하면 나 먼저 맞춤. 빠은 얼굴 유치성. 일본은 당장 한국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진격의 거인 보고서는 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냐?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뭐 본인이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진짜 완벽한 완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명도 어느 정도 주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명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대요. 여성 호르몬 주사를. 예.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을 이제 여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여자 흉내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아서 정말 여자 그 자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예, 저는 응원해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예? 얼마나 여자가 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전 트랜스젠더 분들 응원해요. 예. 생식 체계는 어떻게 바뀌냐고, 이식하냐. 그러니까 자궁이 생기는 건 아니래요.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로 쌓은 그 지식으로 아는데 자궁이 생기거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뭐 이렇게 뭐 과추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뭐 약간 무슨 뭐 풍선 만들기 장인처럼 이렇게 뭐 풍선으로 동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의 선생님이 그 과추를 잘라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갈라갖고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갖고 예 이렇게 그 과추가 남자 몸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뭔가 삽입이 아, 좀 되면은 모형 반대하고 삽입이 됐을 때 이게 좀 비벼지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그 과정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상당히 정교하더라고요. 그런 의학 기술들이. 예, 수술도 되게 잘하고 그 수술 제일 잘하는 나라가 태국이라 그러던데요. 태국에 트랜스젠더가 많잖아요. 예,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 예. 또 문자로 돼 있는 카페 그립네요.
그거 줘봐봐. 이게 어떤 그 고통을 인내를 해야 되냐면, 저분들을 쉽게 뭐 여러분들 뭐 호모 새끼니 뭐니 하면서 혐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들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예. 이 과추가 있잖아요. 보세요. 예.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래요. 예, 거의 남자의 그 모양을 거의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적인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느끼는 쾌감이 있대요. 예, 그것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남자에서 여자로. 예, 근데 여자에서 남자로는 잘안 된대. 만약 한다 치면 인공 보형물을 삽입을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예, 이게 그 남자의 그 발기를 구현시켜주는 그런 저기까진 가능한데, 실제로 내가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뭐 내가 느낄 수도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여자에서 남자로 변할 때는, 예.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는 잡지식이 많아요. 커뮤니티에 뇌가 절여져 있었었기 때문에. 전 잡지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고요. 여러분들 원피스 보고 뭐 친구랑 놀고 뭐 이러고 다닐 때 저는 인터넷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오늘의 이슈라는 컨텐츠 자체가 장기 컨텐츠예요. 장수 컨텐츠. 예? 엄청 길어요. 그래서 다른 타 BJ나 뭐 유튜버들이 다루는 이런 그 이슈들이랑은 좀 결이 다르죠. 예. 어떤 한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계속 떠들 수 있는 게 바로 저예요. 뭐 그렇습니다. 예. 3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한테 이 꼬셔서 성관계를 했었나 봐요. 둘이 한번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또 하자고 계속 졸랐대요. 초등학생한테.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붙잡혔는데, 어떻게 붙잡혔냐? CCTV에 남은 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이 모습, 그리고 이 슬리퍼,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됨에 따라서 이 CCTV가 찍힌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신고 접수 38분 만에 남자를 붙잡았다고. 신고 사실을 알고 도망가서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다른 옷으로 환복을 하고 숨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찾아가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혐의를 부인했고, 그랬는데 A 양이 보여준 사진 속 남성의 슬리퍼가 그의 집 현관에 있던 것을 갔다는 점을 알아챈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해서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예전에 둘은 뭐 이렇게 한번 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하고 싶어 갖고 또 하자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14세 이상인가 지금 성적,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인된 남성과 만 14세 이상의 여성이 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큰 문제는 있겠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만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다 라는 거죠. 예. 16세로 올렸다고. 네. 뭐 중3 이하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는 성인이랑 뭐 해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법인 건가 봐요. 예. 나 때만 해도 14세였는데 16세로 올랐구나. 그래요. 근데 왜 초등학생, 얘는 왜이 성인 남성과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뭐 조사하면 나중에 나오겠죠. 네. 다음 스시녀 데이트 1인칭 시점. 야, 근데 진짜 이런 그 복장은 쉽게 소화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옷이 입기도 힘들 뿐더러, 그죠? 예, 거기다 저런 스타킹까지. 근데 외모도 굉장히 이쁘네요. 예, 일본 여자분이라 그러네. 예. 아, AV 배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저런 옷이 있었던 거구나. 몰랐습니다. 딱 진짜 여기까지 좀 볼게요. 당하고 싶은 레슬링 기술 안반가요? 어, 안바군요. 어, 이거는 저기 좀 어유. 안바. 개구리 소년 글을 보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난 느낀다. 내 나이 47, 30년의 시간을 고통과 함께 보냈다.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혼자 산다. 그때도 지금도 그때 악몽을 꾸고 난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절대 살 수 없나 보다. 아마 친구와 선배들도 나 똑같은 세월을 살았을 거라고 본다. 18년 전 한 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 친구의 장례식 이후로 우리는 갈라졌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서로를 찾지 않았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자수하겠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살아왔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네. 개구리 소년 글쓴이도 분명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들은 것일 것이다. 난 덜 벌을 달게 받겠다. 미안하다 모두. 어그로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거는 DC 올라왔으면은 굉장히 좀 거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수할 거면은 이제 진짜 지가 가갖고 정의 구현을 하든가. 예, 그 관련자였으면은. 다음, 캣맘도 치워달라는 소린가요? 뭔 말이야? 천안 캠퍼스 202. 그러니까 고향 이름이 202인가봐요 천안 캠퍼스 202를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202가 배에 고름이 차갖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고 새끼들까지 당분간 데리고 있어주실 분을 원해요. 다 나으면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려고요. 병원비는 생각 말고 일단 이만큼이라도 해주실 분이 있는지. 어, 이 친구가 202라는 친구구나. 이런 거는 캥맘들끼리 돈 모아서 하시면 되지. 밥은 줄 수 있고 도덕적 쾌락은 느끼고 싶은데 수술비는 모으기 싫다? 이렇게 꼬이면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캥맘에 한해서는 꼬여있는 거 인정합니다. 도시에 있는 캥맘들이 너무 싫어요. 병원비 말이 대체 어디 있냐고, 회복할 때까지 임시보호 가능하냐고 묻는 말이 이상한 소리 하네. 병원에 데려가고 새끼들까지 당분간 데리고 있어주실 분, 한국어 못해요? 감성에 젖으면서 남에게 피해주는 집단에 꼬이지 않을 명분이 없어요. 저도 집고양이 귀여워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들은 증식은 들깨, 생쥐의 증식과 다를 게 없어요. 어, 이분 상당히 논리적이신데? 예. 천안 캠퍼스 고양이 댓글이나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왜 주변에 많다는지 알겠음. 남의 감정 자체를 이해를 못함. 애초에 죽어가는 생명체가 학교 내 눈앞에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란 마인드인데 후원 목적도 아닌데 안타깝다 생각은 못할 망정.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는 게 놀랍다. 난 참고로 캣맘 싫어한다. 그냥 길고양이 밥 주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생명이 위급한데 저런 건 좀 신기하다.
건강한 애들 밥 주고 다니는 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생명체 자체를 무시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이코패스 같아서 올린 글이다. 죽여라, 징징징 거리는 거안 보이는데 버튼 눌렸네. 뭐네 과장하면서 말하는 거 역겹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양이를 위하는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저 중요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양이, 길고양이들은 생쥐들이나 다름없다. 하등 인간에게 좋을 게 없다. 길고양이 싫어한다. 이런 분들께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고양이는 잘못이 없다. 아프면 후원금 올려서 낼 사람은 내면 되고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게 사회가 맞지가 않을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집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라서 죽고 사는 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닌데. 작고 귀여운 나머지 캣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생태계 교란 중이긴 한데. 길 가다가 고라니 차로박거나 새 같은 거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저런 글들이 올라올까? 길고양이에게 봉지밥 주기. 바람에 날리는 봉지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바닥에 고양이 밥 뿌리고 가기. 그대로 먹이가 부패해서 뭐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쓰레기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중성화 없이 먹이와 간식만 챙겨주는 거. 고양이들의 발정과 출산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는 TNR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급식소 위에 판자나 적재물들을 올려놓지 마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 폐기물에 오염이 될수 있다. 오인될 수 있다. 이런 거. 사랑이 먹는 음식물도 주지 마십시오. 이러고, 길고양이에게 올바르게 공존하는 문화 형성으로 고양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뉴얼도 요즘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못할 건밥안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족같아요? 이제 캣맘들의 어떤 그런 글들이 있더만요. 예. 당신이 사랑하는 건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를 사랑하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뭐 이런, 예. 유독 고양이한테만, 예, 그런 게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습은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를 보호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위선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겠죠. 예. 저는 뭐 딱히 고양이한테 피해받은 게 없어갖고 예전에 뭐 고양이 밥준 적은 있어요. 방송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귀여워가지고 그 고양이 밥도 저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약간 관광 상품 같은 느낌이었어. 예, 민모로 해수욕장이라고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보니까는 고양이 밥이 뭐 1,500원,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얼마 안 하네. 사가지고 예, 두 통인가 줬습니다. 이걸 그냥 저 뭐야 이렇게 좀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그거 통조림 먹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캣맘 체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 경험을 해봐야만 알아요.
주니까 그거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뭔가 더좀 나은 사람이 된것 같고 내가 좀더뭐 올바른 사람이 된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더라고.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진다. 약간 유사 어떤 그 봉사활동할 때 어떤 그런 뿌듯함, 내가 착한 일 했을 때 어떤 남들이 지켜봐주는 이 모습에 약간 뽕이 차더라고요. 예.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선민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보고? 이런 느낌을 유사하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이후로는 고양이 봐도 뭐 그냥 나비야 이렇게만 할 뿐이지 그냥 뭐 딱히 챙겨주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 개체수 조절은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크에 오줌 싸서 스트레스 임. 바이크에 오줌 갈겠어요? 고양이가? 그거는 좀 피해가 극심하네요. 예. 만약에 내 바이크에다 그랬다. 사커킥 마렵겠죠? 예. 호날두 무회전 킥 마렵겠죠? 이게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고양이 혐오론자다, 고양이 혐오자다. 그거 바이크 뭐, 얼마나 비싸다고, 시트에 좀, 오줌 한방 갈겼다고, 그거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시트에 그 냄새 나는 거 그러면 니들이 치울래요? 예? 캣맘 분들 그럼 연락해서 고양이가 싸지른 똥이라든지 캣맘 고양이가 싸지른 그런 피해들을 예? 고스란히 오롯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고양이가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다 해주실 생각 없으시면 안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다른 쪽으로 좀 약간 도덕적으로 올바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가 지금 요즘 이게 지금 이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예? 청설모라든지 이런 저 다른 새들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예? 멸종 위기동물 이런 애들 갖다가 야생동물 갖다가 죽여버리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그 개체수 조절은 필요해 보이니까 유독 고양이한테만 이런 관심이 간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그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이제 그좀 약간 예,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것이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해요. 그때 고양이 밥 줬을 때 이게 만약 비둘기나 쥐 새끼였다, 얘 새끼들이 뉴트리아였다, 이 새끼들이 황소개구리였다, 저는 밥안 줬을 것 같아요. 쳐 죽였을 것 같은데 고양이니까 밥 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들을 허시고, 예, 진짜 좀 나은 캣맘 문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다 나와 있네요. 고양이 봉할 때 주기, 예? 뭐 이런 것들 고양이가 만들어가 죽은 저기 하지 고양이한테만 않기, 이중잣대를 해준 건가? 땅바닥에 주지 않기, 그러려는들 때문에 설박이가 싫어짐. 예, 뭐 그래놓고 이런 집에 거, 가서 삼겹살 처먹을 듯.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고양이 밥 줘본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남자 같은데? 남자 아니야? 생긴 게딱 남상인데? 남자네. 쉬멜이라 그런가요? 쉬멜? 예. 난 딱 봐도 남자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남자. 특유의 남자 느낌이 있어. 실시간 당근마켓 내고왕. 갤럭시 탭 S6 자급제 128기가 32만 원에 팔고 있는데 중학생인데 9만 원에 어려울까요? 죽을래? 에이. 커뮤 글로 보기만 하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실제로 저 코빠기가 올린 글이구나. 아이고야. 광진교에서 일어난 신호위반 사건. 자전거
건너는 거 가능하네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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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차가 전방만 보고 있어도 당연히 피해야 될 상황인데 당시 아줌마 셋이서 내렸는데 수다 떨다가 신호 위반 사건이라 그러는데 누가 봐도 차가 잘못한 것 같죠? 근데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반전이었죠. 예. 선동이 이렇게나 쉽다. 예. 근데 그래도 아니야. 근데 빨간 불에 건너면 안 되지, 그죠? 예. 빨간 불에 건너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빨간 불에 건너지 말았어야 했고 차도 서행을 했어야 됐다. 뭐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둘 다 잘못. 예. 자란이라 그러죠? 자전거 탄 이 고라니. 오토바이 사고 난 것도 하나 지금 움짤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대박이더라. 오토바이 바이크 슬립 이건가? 어 이거 맞네. 중국에서 커플이 바이크 타는데 ABS가 없어가지고 바퀴가 앞바퀴 확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옆으로 슬립 나면서 기찻길 같은데 한번 쓱 걸려갖고 둘 다 딱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거기다 무뚝. 예. 장비도 안 하고 이러다 뒤지는 거예요. 예. 어우, 존나 아팠겠다. 이러면 이제 그 돈가스 생기죠. 돈가스가 뭐냐면 이제 쓸려가지고 슬립 때문에 쓸려가지고 살 쓸려가지고 난 그 상처. 예. 장비했으면은 1도 안 다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장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사투리 좀 센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저기 그 시비 걸었나봐요. 살면서 처음 보는 문장이다. 트위터에다 올렸나봐요. 칼도마 설거지하기 귀찮으니. 칼도마? 아 칼이랑 도마를 놓고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좀 영상 내용에 이제 뭐 좀 약간 그런 억센 사투리가 좀 있었나봐요. 거기다가 이제 사투리 고정해버렸네요. 자취요리신이라는 유튜버 분께서 심플쿠킹 고정을 했네요. 사투리 고칠 생각 없나. 이거는 이제 매달아 놓는 거죠. 이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돌 던지는 그런 현상이죠. 사투리 고칠 생각 없으신가요? 내용은 알차고 좋은데 사투리 쓰시는 게 좀 불쌍하다. 사투리가 불쌍하다. 에. 제가 느끼기에 불쌍하다는 건데 안 되나요? 고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칠 생각 없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여간 다들 사투리 쓰니까 이렇게 문맥을 파악 못하고 열폭들이지. 유튜버 어리둥절. 코트가 사투리 쓰나요? 코트형 정도면 아예 안, 저는 거의 진짜 표준어 100% 구사하지 않나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근데 그럴 나이였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게, 서울에 상경한 것이 이제 20살, 이제 19살 때 상경했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딱 올라와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썼었죠, 그 당시에. 예. 사투리 쓰니까 주변에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지면서, 아, 뭔가 사투리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냥 바로 고쳐지던데요. 드라마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쓰는 그 표준어,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남따라하는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고쳤어요. 예. 이렇게 사투리를 안 쓰면서도 내가 원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내가 원하면 바로 언제든지 즉시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17년 동안 내 인생에 있었던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온다. 라는 것이에요. 목포에서부터 말이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항구도시 목포. 목포 하면 뭐가 유명해요? 세발낙지 뒤지게 유명하죠. 예. 그러나 이런 사투리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지역색을 왜 숨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숨기는 게 아니라요, 표준어를 쓰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알아먹기도 편하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닥 목포에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절대 근데 저는 제 출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예. 전 서울말 잘 쓰죠. 이제 이런 인간들은 맞은편에 앉혀놓고 뺨때기를 뺨아리를 존나 때린 다음에 안 맞으시면 안 되나요? 불쌍해서 그러는데, 아니 제가 때리긴 하지만 불쌍해서 그러는데 안 맞아주시면 안 돼요? 싸대기 존나 때리고 나서 안 맞으시면 안 돼요? 아니 자꾸 맞으시니까 불쌍해서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뭐 때리기는 합니다만, 예? 안 맞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맞고 그렇게 불쌍하게, 예? 계시나 이 말입니다. 아, 너무 웃긴다. 배달기사분들의 단호한 경고, 빵빵금지, 넌 애미애비도 없냐? 초보운전.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사실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시흥이네요. 시흥에서 일하는 배달 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어려 보이네요. 얼굴 비춰진 거 보니까. 예, 무뚝이네요. 무뚝. 무뚝에다 마스크 쓰고. 예, 딱 봐도 그냥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참 PCX에다가 과학인 것 같아요. 과학. 참으로다가 좀 병신 같네요. 예. 이 딸통에다가 빵빵금지. 넌 애미애미도 없냐? 초보 운전. 이런 걸 왜 하냐고 물어보면 살라고 한대요.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살라고 한다. 이렇게 눈에 띄어서라도 살고 싶다. 라는 건데. 글쎄요, 뭐 좀 수많은 이제 그 저 네발이 운전자분들이 이런 문구를 보면은 뒤에서 받아버리고 싶지 않나요? 뭐야, 이 병신 같은 새끼는. 못 배워쳐먹은 새끼는. 그리고 온갖 고개 운전을 하죠. 근데 마우라 보니까 뭐 마우라 튜닝은 안 한 것 같아요. 뒷모습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우라 튜닝은 안 한 것 같다. 예. 초보 운전 클락센 금지 성격 너 같아요. 예. 그래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반말을 짓거리네요. 부천, 부천, 예, 배달러 분이신데, 부천 라이더 분이신데, 대가리는 무슨 자전거용 헬멧을 썼네요. 이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냥 지 편하려고 하는 거고, 사고 나서 아스팔트에 대가리부터 떨어진 그냥 뒤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건 보호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로 저기 운행하다가 떨어져갖고 대가리부터 박는 거랑, 바이크로 운전하다가 차에 받쳐갖고 대가리부터 쳐박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예. 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뭐, 안전을 저기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자신의 어떤, 선택인 거고, 뭘 봐, 씨발. 끼어들면 보복 운전, 사이드 부심, fuck. 신호 무시, 치면 드러누움, 나 깎기왕,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걸 보면 근데 사실 면허 없음, 보험 없음, 칼치기 이응 이런 걸 보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사실 이런 그 꼴불견들 때문에 딸배 헌터니 뭐니 이런 분들도 생겨난 것 같고. 빵빵하지 말아주세요. 음식이 아야예요. 쏟으면 오늘 수입 삭제.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애교 수준. 이 정도는 뭐 남에게 좀 그 기분 나쁜 느낌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귀여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남에게 이게 좀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니까.